한층 더 깊이 들어가는 막간 뉴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정치 구단으로 불리는 분이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정치권 현안 및 남북관계 등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청 덥습니다. 예. 의원님, 저희 프로그램에 지금 처음 나오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맨날 뉴스 공장만 나가시고. 자꾸 좀 불러주세요. 요즘 뭐 최강 시사가 뜨대요. 그렇습니다. 대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앞으로 이제 저희 프로그램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예, 예. 의원님, 법사위원 여러 번 하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거의 12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뭐 대법원 문건 파동 말입니다. 사법농단과 예, 관련한 문건, 추가 문건 공개와 관련해서 해 주실 말씀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정치 집단으로 된 것 같아요, 행정처가. 글쎄요, 뭐 네, 대법원장께서 재판 개입의 길을 청와대한테 터주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글쎄 말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은. 예. 국정 개입을 했던 국정원 기무사. 예. 일을 사법부에서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서초동의 국정원이고 기무사다. 예.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고 예, 잘못된 일입니다. 정말 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로비라고 보기에는 정도가 지나쳐서 아까 이제 전직 판사하고 인터뷰하면서 이거 공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셨군요. 그러니까 네, 제2의 서초동의 국정원 기무사라니까요. 예. 국정원과 기무사가 공작하고 예, 뭐 댓글만 안 달았지 사법부가 이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의원님 제 예, 경우는 네, 저는 처음부터 지금도 상고법원 찬성론자입니다. 아, 그러세요? 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명박 대통령이 망암저축은행에서 박지원을 엮었지만은 네, 1심 무죄된 것을 2심에 유죄시켜가지고 네, 이걸 청와대 거래로 활용했다고 하는 것은 예, 저로서는 사법부를 도와주고 또 상고법원을 찬성했는데도 예, 이 사기당한 무슨 뭐 완전히 뭐 참 기분이 좀 네, 나쁩니다. 문건을 보니까 법사위원장 포함해서 법사위원들에게 지역구의 어떤 예산을 지원해주는 뭐 이런 식의 방안까지 검토하고 그랬던데 의원님 관련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재판도 많이 받으시고 그랬는데 아예 찬성하시니까 고려 대상이 아니셨던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네, 뭐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 15년간 검찰과 싸워왔고 예, 사법부에서 재판을 최근에 끝냈습니다. 그러셨잖아요. 네. 무죄로. 네. 그랬는데 도대체 사법부가 저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이건 완전히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이제 저 김병준 어떻게 됐든 이것은 예,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받아서 예, 완전히 발본색원해가지고 사법부만은 예,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도 꼭 좀 관심 갖고 사법개혁에 예, 앞장서 예, 주십시오. 네. 자, 얘기를 바꿔, 주제를 바꿔서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분이 계엄, 그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쿠데타로 보기에는 무리인 질낮은 위기대응 매뉴얼이다.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중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SNS상에 비판을 하시면서 김병준 체제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뭐가 문제라고 보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가요?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예. 지금 말씀하는 것만 보더라도 예, 진보와 보수를 오락가락하면서 예, 또한 자기의 권력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예. 대통령 출마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굉장히 고려를 했고 예,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실장 하신 분이 예, 탄핵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께서 총리를 제안했을 때 받아들이려고 저에게 전화까지 하신 분입니다. 야, 예. 네, 이런 분인데 또 한국당 비대위원장 가서 저는 맨 처음부터 그분이 거론되길래 그분이 될 것이다. 예. 그분이 되면은 보통뿐이 아니다. 예. 라고 했는데 제가 적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만약
한국당이 새로 태어나려고 하면은 최소한 예. 박근혜 탄핵을 옹호한 세력을 함께 가서는 안 된다. 예. 지금도 국정농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은 완전히 반역사적이고 반국민적이다. 예. 이러한 인적 청산을 이루어내면은 성공할 것이다 했는데 예. 지금 김병준 위원장 방금 기무사 쿠데타 문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며 예. 지금 자기가 국가주의다. 예. 먹방 개혁이다. 그렇죠. 이런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나가는 것은 대권을 준비하고 있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뿐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은 이분의 역량을 중점적으로 보신 겁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보여줄 어떤 방향이나 행보가 예사롭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에 방점이 더 찍힌 겁니까? 그 역량과 앞으로의 행보 예. 두 가지 다 겸비했습니다. 아하, 역량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 제가 어제 밤 SNS에 응? 예. 기무사 문건을 그렇게 얘기하고 예. 국가주의, 먹방재패, 예. 적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한테 예. 청와대는 민주당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당신들은 무능하다. 예. 앞으로 김병준 위원장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요. 옳건 그렇건 논리 정연한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긴장하고 잘 봐야 된다. 예. 이런 그 워닝을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김병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끝날 분이 아니다.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예. 그분 답변하는 거. 본인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인적 청산을 예. 할 것이냐 예. 하지 않고 단 지역위원장을 예. 예. 교체할 수 있다. 있다. 그렇죠. 예. 인적 청산을 한다고 하면은 비대위 체제가 오래 간다고 해가지고 친박계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예. 이것을 돌려가지고 지역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다. 네. 이것은 뭡니까? 예. 자기의 뿌리를 심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김병준 위원장은 한국당에 뿌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떻게 줄타기를 잘해서 이걸 잘 넘기느냐가 문제겠지만은 저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 참배하고 네.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네. 이런 것은 나는 앞으로 대권 행보를 한다. 하는 암시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그 예. 길로 갈 겁니다. 지난번 저희 인터뷰에서 그 방향과 순서와 관련해서 먼저 내가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가치를 정립한 다음에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당협위원장을 바꾸겠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대권 후보로 가는 포석이고요. 아하, 예. 지금 현재 친박이건 비박이건 거기를 다 함께 가지고 가면서 예.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가고 예. 자기의 가치관을 진보와 보수를 그렇구나. 넘나드는 가치관을 심어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이제 군인권 센터로부터 다시 지적을 받았는데요. 의원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정치권에 계셨고 청와대에 계셨고 또 장관도 지내시고 하셨으니까 그 재직 중에 또 지금도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나를 또 감시하고 내 휴대전화를 도청할 것이다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나요? 저는 늘 그런 생각해봤지만은 과거 청와대 계실 때도요? 청와대 있을 때는 우리가 철저히 이 도청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전부 민간 사찰이고 도청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도 이 핸드폰. 예. 이러한 것은 우리 YS 정권 때 이루어지던 것을 그 기기를 예. 김대중 정부에서 우리가 다 파기해버렸거든요. 아, 예. 그래가지고 지금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개발을 못 시켰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범죄자들이 쓰는 예. 그 나쁜 기기를 가지고 아하. 일부는 도청할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도청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인권 센터가 제보받았다고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 간의 통화를 감청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면? 그것은 군의 특수한 전화이기 때문에 아하, 예. 군 전화는 감청할 수 있습니다. 군 전용 회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그 도청이 가능했다고 보고 예. 그 기무사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저는 의원님 개인적으로 좀 미스터리인 것이 그 계엄령 문건에 보면 자유한국당을 협조하고 협력해야 될 정당으로 왜 지목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네. 계엄령 해제할 때 왜 자유한국당이 출석을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이.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가장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분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그 당의 소속 의원님들의 발언이나 반응을 보면 은근히 이제 이 문건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흘리시면서 기무사에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거는 이번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그랬다. 그다음에 그 발표한 임태훈 소장의 성 정체성까지 거론하면서 무슨 인신공격을 하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구태타의 후예 세력들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집권시켜가지고 예.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나가려고 했던 것이 예. 실패하니까 그 의도가 들켜서 대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예.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대한 얘기는 인권을 저버리는 참으로 모렴치한 예. 발언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적 어떻게, 관점에서나 그렇죠. 인권의 관점에서나 네. 이게 네. 별로 그렇게 정당해 보이지 않은 발언을 하시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궁지에 네. 몰리니까 아. 그러한 막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어떤 전략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네. 다분히 화풀이로 아하. 그러한 그 자기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약점을 잡아가지고 예. 공격한 것인데 이것은 예. 천부적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참으로 파렴치한 예. 그런 분들이 어떻게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키자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또 늘 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늘 소망하고 계시는 이제 남북관계 평화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양재치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7월 중에 방한을 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고 갔다.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데 있어서 중국이 참여하는 남북미 중 4자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이 물밑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아시는 바가 있지 않으신가요? 휴전협정의 당사국은 미국과 중국과 북한입니다. 예, 그랬었죠. 우리는 빠져 있어요. 예, 예. 따라서 종전협정을 하기 위해서는 미, 북, 중, 우리 한국 예. 이 4개국이 해야 옳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종전협정은 중국이 포함되는 포함되어야 한다. 협정이 돼야 된다 네. 하는 것이고 일부에서 남북미 3국이 하겠다 하니까 중국으로서는 반드시 거기에 가담하려고 할 것이고 네. 김정은 위원장도 중국의 참여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종전협정은 중국이 포함되어야 된다. 예.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현재 이제 그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 정상회담 4개 합의문 있지 않습니까? 예. 1, 2항은 이 평화협정에 관계되는 거고 예. 비핵화에 관계되는 거고 3사항은 북한이 지켜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9월 유엔 총회가 있을 때 아, 유엔 김정은 위원장이 네. 미국을 가서 네.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네. 거기에서 4개국 정상들이 만나서 종전협정이 이루어졌으면 제일 좋은 그림이다 아하. 이렇게 생각하고 예. 이러한 것을 위해서 이번에 서훈 국정원장의 방미 예예. 또 방북설 예. 또 9월에 예정됐던 남북정상회담이
8월로 당겨지는 것. 아하. 또 여기에 폼페이어 국무장관이나 미국도 약간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 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9월 유엔 총회를 주목해라. 그런 네,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듣겠습니다. 예. 예. 하, 재밌는 말씀 너무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